오늘 차량 투싼입니다. 투싼. 이게 몇 년식이죠, 사장님? 7년입니다. 07년 투싼이고요. 요 차량 12만 9천, 이제 13만 정도 뛰었네요. 요 차량 오늘 라파 플러스 1은 지금 장착이 안 됐고,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하고요. 무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두 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 머플러 두 개.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99평 하나 장착하고,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그래도 괜찮은 차 좀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, 연식에 비해서. 네. 아까 장착 전에 그 테스트 한번 해봤을 때 거의 안 나오고. 네. 그리고 검사도 며칠 전에 통과하셨다고 하셨죠. 네. 이 외연 나오는 차들이, 이 경유차들이 연식이 되면 그게 좀 문제인데. 계속 직진이요? 역시 어떻습니까? 부드럽죠. 부드러워요? 사장님은 라세티 차량에도 해보셨고, 자, 이제 경유차에도 해보셨는데, 경유차가 원래 달리다가 엑셀 딱 떼면은 뒤에서 확 당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니까, 이걸 달게 되면 항속도 늘어나고 하니까 많이 괜찮을 거예요. 요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사장님은 뭐 우리 제품 다 이제 아시니까. 저희도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냥 길게 안 갑니다. 어차피 타보시면서 다 느끼시고 아시니까. 역시 차가 재밌어져요. 아니, 기다렸다니까요. 잘했어요. 차가 틀려져요. 혹간에 지금 와르기를 판매하는, 전국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지금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업체들 외에도 새롭게 생기는 업체들도 있는데, 뭐 각 제품들마다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, 각 제품들마다 자기가 개발한 의도와 또 그 의도에 의해서 결과치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개발하신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. 그래서 타 업체를 뭐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. 뭐라 하고 싶진 않고요. 일단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장착을 하고 환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장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? 영상에서 봤을 때는 뭐 좋은 것 같아서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달아봤더니 나는 잘 모르겠더라, 이런 경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저희 업체에도 옵니다. 터보, 무동력 터보, 와르기 장치니까 뭐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얘기하지만, 그런 상담 전화를 무지하게 받는데,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뭐 배기는 써가지고 이제 중고가 돼서 안 돼요 뭐 이런 소리 안 합니다. 저희는 다 해드려요.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고, 타 업체에서도 뭐 2주 안에 환불을 해준다라는 업체도 있는데, 그 업체는 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환불이 안 됩니다. 안 되는 거 아셔야 되고, 또 다른 업체들도 뭐 한 달 안에는 해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환불 조건을 정확하게 장착 전에 뭐 녹취를 하시든 뭐 자필 서명을 받든 해가지고 피해 안 보시게 장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 배기 뭐 무동력 터보 회오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두 개부터 많게는 일곱 개까지도 들어갑니다. 차량 상태에 따라서 차량에 최적화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이런 점은 좀 양지하시고,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리고 개당 6만 원에 하는 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저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일단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, 정말 장착해보시지 않으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잘 나가는데, 사장님? 뭐 금방 가속도 올라가고요. 네.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고. 차 오래 탈 수 있겠는데, 사장님? 네, 이제는. 네. 어차피 주행도 좀 없는 편이 아니라 좀 다니셔야 되잖아요. 엑셀 떼었는데 지금 속도가 80에서 그냥 멈춰있는 것 같이 천천히 떨어집니다. 자, 이렇게 항속주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. 저희는 연비도 뭐 10%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. 때로는 20% 30%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, 그분들은 많지 않은 경우라서 저희가 굳이 자주 말씀은 안 드립니다. 평균적으로 한 10%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정도의 연비도 사실은 어마무시한 결과입니다. 10% 정도 좋아진다라는 게 엄청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, 간혹 타 업체에서 뭐
그랜드 카니발이 리터당 37km를 찍었네 하면서 올리는 거 보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. 리셋하시고 짧은 거리 가시게 되면 이런 거 장착 안 해도 리터당 50km, 90km도 찍을 수 있습니다. 조작하는 거에 지금 뭐 그런 거에 좀 그걸 보고 믿으셔가지고 가셔서 장착했다가 집에서 운전 와서 해보니 그게 안 나오니까 가서 따졌더니 하는 말이 아 이 ECU가 인식하는데 한 달이 걸린답니다. 2주에서 한 달 걸린다고 2주를 넘긴다면 환불 안 된다고 하고 참. 하소연을 여러 가지로 하시니까 그런 거 주의 잘 하시고 상담 잘 하시고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와르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서로 뭐 본의 아니게 경쟁이 되다 보면 뭐 헐뜯고 싸우게 보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업체가 어딘지를 잘 판단하시고 장착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피해 안 보시고 장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하여튼 사장님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. 아니, 하여튼 뭐 좀 타보시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예, 예, 뭐 자주 오시니까 커피 한잔 하러 오시고요. 예, 하여튼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 고맙습니다. 예.